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희망 공약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구 수성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에는 군부대 3개가 있습니다. 부대 넓이만 246만 제곱미터, 축구장 350개 규모입니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들 군부대로 인해 지역의 균형 발전이 막히다 보니 이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5군지사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이걸 외곽으로 좀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그 수성구라든지 우리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AM 뭐 이렇게 국책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유치를 해가지고 지역에 뭐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젊은이들이 좀 활동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또 라이온스파크와 대구 스타디움을 제외하더라도 구민체육센터 등 기존에 지어진 레저 스포츠 시설로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 체육시설을 추가만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성구가 대구시 무형문화재인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전통의 보존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서 체육시설이 또 이 외에 또 계획을 두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제2의 국민운동장이라든지 많은데 이 체육시설이 너무 비대하고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우리가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 우리 전통 문화 이런 부분에도 좀 생각해 주시고. 이 밖에도 수성구의 상징이자 명소인 수성못이 단순한 휴식 공간에 머물지 않고 시민들이 즐겨 찾아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색다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성구의 자랑거리라면 우리 수성못이 있습니다. 그 수성못을 인프라 구축을 한다면 대구 시민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전국의 명소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욕심이 앞서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들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수성구의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